역시 모범생스럽다 싶었던 게 제일 먼저 도착해 계셨고요 일단 그리고 아까 저 심쿵사 할 뻔했잖아요. 네. 머리카락 잠시만요 하고 아. 제 얼굴에 붙은 머리카락을 이렇게 떼주시고 네. 네, 뭐 묻어가지고 아, 맨날 네. 맨날 뭐 묻히고 다닐 뻔했잖아요. 네. 너무 감사했었고요. 자, 오늘 이 라이코아라로 딱 선곡을 해주신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?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도 힐링이 됐고 또 듣는 많은 분들께서 또 힘도 얻고 힐링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예. 선곡했습니다. 아,
다들 힐링송들을 그래도 하나씩 다 가지고 계셔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. 요즘 좀 공연을 좀 많이 못하고 있고요. 그래서 팬분들을 좀 상대적으로 많이 못 보고 계시잖아요. 네네네네. 그래도 뭔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시려는 편인 것 같은데 맞나요? 네. 아무래도 좀 이 지금 요새 코로나19도 그렇고 하다 보니 자주 못 뵀잖아요. 그래서 나름 약간 인터넷으로도 소통하려고 하고 또 이번에는 또 솔로 앨범으로 나와서 팬분들과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. 아유, 네. 그래서 얼마나 팬들이 또 많이 감사해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아유, 제가 더 감사하죠. 단비를 항상 이렇게 내려주는 예, 떡밥 가뭄 때가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맞아요. 좀 예, 단비를 내려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3회 빛이나 예술제 유엔다 함께하고 있는데요. 웬디 씨는 이번이 그 예술제 처음이에요. 네, 처음입니다. 매년 열리고 있는 건 알고 계셨죠? 네, 알고는 있었는데 네.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저 지금 너무 좋아요. 예, 좋아하시고 누구보다 네. 그게 느껴졌었어요. 대기실에서 그 빛이나 예술제는 이제 아마추어 아티스트 분들을 후원하고 있는 네. 이제 단체인데 아이돌 연습생 시절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. 특히 네. 이제 열정이 넘칠 때 오히려 그만큼 불안해질 수도 있고 그쵸. 이런 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웬디 씨는 연습생 때 어떤 시절을 보냈어요? 솔직히 약간 미래가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걸 연습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든 것 같긴 한데 저는 힘들 때마다 그게 저를 조금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던 것 같아요. 그런 저의 발판이 됐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 수 있지 않았나. 이야, 네. 역시 정말 될성부른 연습생이셨던 것 같아요. 어쨌든 웬디 씨는 근데 청소년기를 또 외국에서 보내기도 해서 네. 한국에 적응을 하랴 또 연습생의 그 불안함을 견디어내려 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뭔가 이 지금 현재 수많은 열정은 넘쳐 흐르지만 또 현실적으로 포기하고 싶은 수많은 아마추어 아티스트 분들 계실 거잖아요. 네. 뭔가 그분들 위해서 한마디 좀 해주실 수 있다면. 저도 항상 포기하고 싶었을 때 가족이랑 또 저희 멤버들이 저에게 되게 힘이 돼줬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 거에 대한 그런 고마움과 감사함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버티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야, 맞습니다. 진짜 너무 좋은. 역시 또 웬디 씨 이런 얘기할 때 보니까 또 선배미가 뿜뿜하는 모습을 네? 갑자기 또 느끼게 되었는데요. 되게 오랜만에 무대 위에 웬디 씨 모습을 본 팬분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항상 믿고 기다려주시고 많은 사랑 보내주셔서 제가 무대 위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팬들한테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약간 좀 네. 그럼 하는 것 같아요. 마음이 조금 약간 툭 지르면 울컥. 네, 맞아요. 울컥 하는데. 아이고, 울컥 했는데, 우리 울컥 해버린 웬디씨, 이제 들어가서 눈물 훔칠 수 있게 네.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예, 다음 좋은 자리에서 또 뵈어요. 네네네. 감사합니다.